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김상표 팀장 모시고 MC 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 MC 넥스는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제가 이 시간 빌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들 상반기 때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기존의 대장주였던 파트론 포함해서 그 새롭게 대장주 자리를 넘보고 있는 MC 넥스 그리고 파워로직스, 캠시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고요.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연히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가장 핵심 카메라 모듈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가장 많이 만들었던 회사는 자아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렌즈 업체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그 센서 업체들 그리고 관련 구동칩 업체들 상당히 그 휴대폰 카메라 모듈만 해도 광범위한 서플라이 체인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과 향후에 그 미래 포트폴리오 그 재편을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 MC넥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종목으로 들고 나온 회사입니다. 일단 뭐 모든 것들은 이제 실적이 말해주는 걸 텐데 실적은 네. 어떻게 나왔어요? 네. 상반기 1분기,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이따가 밸류에이션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EPS 기준 PER이 3.2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도 4배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부품주가 요즘에 찬밥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그 중화권 ODM 이슈 때문에 뭐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한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뭐 삼성전자가 그 한 절반 정도까지 중화권 ODM을 확대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면을 들추고 나면 사실 ODM은 그 기존에 일부 진행은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덩어리가 큰 볼륨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인도 시장으로 그 주력으로 팔았던 M 시리즈, A 시리즈 저가 모델들 그 위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노마진으로 제품을 많이 팔면서 점유율은 지켰지만 믹스 악화로 손익은 오히려 악화가 됐었죠. IM 사업부가. 그런 측면에서 그 손익 개선을 위한 그 구현지책으로 중화권 ODM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물량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ODM 물량 자체가 그 볼륨 모델까지 확장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유율을 근근히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 분기에 천만 대 단위로 팔리는 볼륨 모델에 대해서 그 외주를 맡겼다가 품질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새로운 대안 중에 하나가 JDM입니다. 바로 이제 뭐 조인트 OD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적으로 이제 ODM 업체들한테 그 제품 개발 제조를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주요 부품 모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업체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초기 개발부터 ODM 업체와 삼성전자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이제 부품 업체 쪽에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 기존의 가성비 높은 질 좋은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JDM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이 된다는 의미고요. 중화권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ODM 폰 이외에도 중화권 세트업체들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4, 5년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고전을 하면서 주요 부품 모듈단에서는 벤더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로엔드 부품,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부품 모듈을 하고 있는 작은 업체들과 점점 이제 그 덩치를 키우면서 중고가 모델들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들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 회사들 간의 실력 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전 같았으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그 아주 사소한 그 원부자재까지도 지정을 해줬던 상황인데 보급형 스마트폰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온 마당에 그 원가 혁신을 위해서는 중화권 업체들한테도 충분히 이제 원부자재 소싱을 하게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엔드급이 저기 네. 주로 떠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그 모델로 놓고 보면은 A30, 50, 70 이런 모델들이 그 A 시리즈 물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들의 핵심 부품 모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뭐 중화권 업체들까지도 이제 그 협력사로 가져가면서 그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원가 구조는 낮춰주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원가 구조도 개선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회사들 규모가 있는 회사들 위주로 그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ODM 이슈라든지 그 판가 하락 압력 확대 이슈 이런 부분들과는 사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업체가 MCNX라고 보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2분기 때 워낙 실적들이 좋았기 때문에 2분기가 결국 피크 아니겠느냐라는 그 우려도 최근에 주가 하락에 좀 빌미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뜯어보면요. 3분기, 4분기,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과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내년도 상반기 프리미엄 모델 양산을 시작하는 4분기 때 오히려 영업이익 규모 면에서는 좀 더 이제 그 눈높이를 높여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4배 그리고 그 내년 기준으로 3.2배밖에 안 되는 PR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실적 부분 짚어보고요. 네. 멀티플 관점에서는 뭐 그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전장 쪽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장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 전자장비 맞습니다. 예. 카메라 모듈 들어가서 자율 주행도 가능하게 해주는 맞습니다. 그것까지 가는 거죠. 네. 예, 예. 일단 실적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그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연간 영업이익 자체가 4천억밖에 안 됐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6,970억 그러니까 거의 한 7천억 정도를 하면서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회사인데요. 올해는 거의 배에 가까운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규모 면에서도 이미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었던 그 400억 초반 정도를 상반기 때 500억 넘게 이제 달성을 하면서 추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 구조 자체가 큰 변화 없이 오히려 그 판가가 높은 제품들 위주로 그 제품 믹스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익률 측면에서 뭐 최근에 이제 우호적인 환경만 놓고 보더라도 2분기 대비해서 그 수익성 감소 요인은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매출액 측면이며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더 좋은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를 제가 추정을 해놨는데 코스닥 기업 중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 회사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상반기가 A시리즈 중심의 보급형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주요 실적 동인이었다면 내년부터는 그 프리미엄 모델들 위주로 그리고 자아전자의 메인마켓이었던 액추에이터, 구동계 부품의 외판 확대 그리고 그 동영상 폰에 최적화된 구동계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직접 담당을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차량 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량 쪽은 이제 현대기아차가 주요 고객사고요. 경쟁사로는 예전에는 LG노텍이 있다가 지금은 세코닉스와 양강 구도로 바뀌고 있는데 워낙 이제 이 회사가 그 내년도 주력 차종에 대해 메인 모델을 많이 수출을 함에 따라서 또 생산면에서는 중국 공장을 접고 그 베트남 생산 체제를 안정화시키면서 그 내년도에는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상당히 손익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411억을 냈을 때 차량 쪽에서는 매출 1200억 정도의 그 영업 적자가 100억이 넘게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 구간을 거치면서 내년도에는 그 해외 고객사 쪽으로는 증납 체제를 갖춰 나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익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만두 등과 같은 이제 그 부품사들 향으로 순정 블랙박스라든지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약간 시스템화돼서 카메라 모듈이 나가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 회사의 전장 매출 비중이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만도 그리고 모빌아이 등 그 주요 자율주행 선도업체들이 아다스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솔루션들을 상당히 이제 출시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자율주행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레이다, 라이다, 센싱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회사가 워낙 광학 기반의 그 업력이 그 높아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말씀드렸던 회사들과도 상당한 협력 관계를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공장이 10월 중순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그 공장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 양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잘 갖춰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 소위 부품주들 뭐 이를테면 뭐 케이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을 아무리 많이 내고 배당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예전에 5배나 6배 정도 받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 모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익률이 그 뭐 10% 전후가 그 나오더라도 8배에서 10배 정도 주기 힘들다라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캡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적인 부품주 밸류에이션을 적용시키더라도 3배에서 4배 정도 밸류에이션은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그 레벨 3 이상 뭐 한마디로 그 두 손을 놓고 이제 그 볼일을 봐도 그 반듯한 도로에서는 그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봐도 좋을 정도의 자율주행 레벨이 내후년도에 이제 준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 서플라이 체인은 지금 시점부터 이미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율주행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도 그 관련된 아이템들 시장 확대되는 구간에서 최대 수혜주로 손색이 없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부품주에 대한 우려가 너무 밸류에이션을 많이 낮춰놨다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피크아웃 없이 3분기, 4분기 연속된 실적 호조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전장 쪽이 살아나니까 전반적으로는 실적 성장과 멀티플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회사로 MCNX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전방 쪽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은 안정성이 더 좀 돋보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